면역력 증강 발효 음료, 황세란유 인균, 새콤달콤 쌉스름 자몽 발효 음료. 자몽의 쓴맛은 폴리페놀의 일종인 나린진 때문이며 항산화, 항균 성분으로 염증 감소와 지방 연소에 도움을 줍니다. 감귤류 껍질과 과육의 하얀 부분에 헤스페리딘이란 항산화 비타민 P가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몽 발효음료 맛있게 만들기. 자몽 발효음료 레시피. 자몽 1kg, 비정제원당 700g, 천일염 2g, 유인균 5g. 자몽 발효음료 만들기. 1. 자몽을 소금으로 껍질을 문질러 씻은 후 프로신 리퀴드에 20분 정도 담갔다 헹군다. 2. 자몽은 껍질째 발효함으로 먹기 좋게 얇게 점여준다. 3. 점인 자몽을 섞을 수 있도록 큰 볼에 담는다. 4. 다른 볼에 원당 천일염 유인균을 담는다. 5. 원당 천일염 유인균을 골고루 섞어준다. 6. 점인 자몽의 2위 원당 75%를 넣어준다. 자몽의 원당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버무린다. 7. 자몽을 발효병에 꼭꼭 눌러 담는다. 8. 눌러 담은 자몽 위에 남은 원당 25%를 붓고 유인균 1g 정도를 골고루 뿌려둔다. 9. 상온에 두고 36시간 발효 후 냉장 보관하면서 활용한다. 10. 발효한 자몽 50g과 생수 250ml를 넣고 발효식초 1 작은 술을 섞어서 마신다.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란 유인균, 행복한 발효 세상.